안녕하십니까, 국성우입니다. 자, 이번 시기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문제 풀어야 합니까? 그러면 합격 예상 문제입니다. 합격 예상 문제. 자, 이 합격 예상 문제는 뭐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까지 학개론으로 출제된 모든 가능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저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죠. 수준이 여러 번 강의를 들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모든 논점이 정리되어 있기 전에 이 예상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문제를 많이 넣는 이유는 능력에 맞춰서 문제를 양을 조절하라는 거지 이 여기에 수록된 문제를 모두 다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자 우리가 70점 또는 75점 요 사이를 딱 목표로 잡고요. 강사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 70점과 75점 정도의 목표를 맞추려면 어떤 문제들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딱 요 테마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선별할 거예요. 선별. 그래서 많은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를 보지는 않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선별해주는 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나 부지런히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뭐만 이 문제만 탁 봐도 뭐가 논점이고 이게 딱 보일 정도 되면 그때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 왜? 이게 지겨우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보면 그때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강의 다시 말했어요. 목표가 70에서 75점을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제가 선별을 하고 그걸 위주로 일단 볼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제가 할 것이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차례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를 푼다 이 말은 점수를 뭔가 획득해야 되는 과정인데 점수를 획득할 때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좀 책도 좀 읽고 그러다가 점수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학개론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론. 뭐 수요와 공급은 그래도 괜찮은데 탄력성 가면 아주 그냥 의지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걔를 맨 나중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론이라는 게 총론이 끝나면 바로 탁 들어가는데 두 번째부터 뭔가 그냥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냥 문제를 풀기 싫어. 그래서 경제론 맨 뒤로 그 다음에 투자론 맨 뒤로. 투자론은 절반 정도 틀려줘도 돼요. 절반 정도 틀려줘도. 어려운 주제니까. 대부분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론 맨 뒤로. 그리고 하나 더. 감정평가론에서는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감정평가 3방식에 해당하는 그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뒤로 보낼 거예요.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감정평가론 중 3방식 맨 뒤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꼭 맞춰야 될 주제들을 먼저 쭉 문제로 선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경제론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추느냐. 이게 바로 70점을 맞을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론 좀 틀려도 된다. 어려우면. 탄력성 같은 거 아예 계산 좀 틀려도 된다. 투자론, 원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감정평가 3방식, 이건 항상 맨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맨 뒤로 보내놓고, 이제 제가 전반부에 쭉 푸는 문제들 열심히 체크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페이지론 20페이지에요. 20페이지 보면 이제 총론, 부동산 학에 대한 게 나오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우리 수업을 들을 때 썼던 강의 노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강의 노트가 수업을 들을 때는 필기 노트로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필기 노트의 용도로 썼지만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강의 노트는 뭐? 들고 다니면서 뭐 해야 된다?
키워드 암기 노트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 암기 노트. 그러면 키워드를 잘 암기했는지 요 1번으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본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물음이 뭡니까? 부동산 학이죠. 부동산 학. 그러면 부동산 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얼른 말해봐요. 얼른. 얼른. 그렇죠.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이 별표가 쳐져 있죠.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 두 문자가 뭐가 있어요? 두 문자가. 아. 경규 사용종. 나 경규 사용종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가야 된다고요. 다시 암기 노트 열심히 보시고. 자, 경규 사용종이면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 종합과학 이런 게 들어가야죠. 경규 사용종. 그리고 뭐는 안 된다. 순자신은 안 됩니다.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문제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일부러 문제를 많이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고리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걸 경계해 줘야 돼. 우리 암기력이 상당 부분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강의 노트에 있는 논점 한번 읽고 문제 풀고 논점 한번 읽고 문제 풀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암기력을 그렇죠 약해진 암기력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들로 압축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몇 개 안 된다고 해서 대부분 총론에서 제가 21문제 딱 뽑아놨단 말이에요. 20문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쑥 그냥 보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논점 강의 노트 보고 이거 보고 강의 노트 보고 문제 풀고 자꾸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70점 이상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부동산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예조에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과학을 자연과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바로 순자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순수과학 X, 그 다음에 자연과학 X 이런 게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 맞고 4번 이제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일반 원칙, 이 강의 노트에 없다고요. 강의 노트에. 그러면 일단 통과,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도 강의 노트에는 없어요. 그러나 강의할 때 제가 소개를 했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항상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연구 방법. 근데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중에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방법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가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 금융을 할까 말까, 개발을 할까 말까 이 세 가지가 의사결정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 금융, 개발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고 그런데 항상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의사.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맹구나 연구가 아니라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했죠.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기출이 아주 많이 된 문제죠.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 5번이 맞은 듯 하니까 4번이 틀린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4번을 정답을 보면 부동산의 일반 원칙 해설을 보면 뭐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부동산학에서 중시되는 원리는 능률성이죠. 능률성. 근데 능률성이라는 말보다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효율성이라는. 자, 부동산학을 우리는 왜 배웁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찾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효율성이란 건 뭡니까? 부동산학을 배워서 부동산학 활동을 하게 되면 부동산학을 배우지 않았던 때에 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더라? 효율성.
그래서 이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은 꼭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효율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리가 하나 있잖아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을 대표하는, 예, 효율성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제가 말했죠. 항상 부동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이게 최유효 이용이죠. 그리고 이 최유효 이용은 효율성을 대표하는 원리죠. 그런데 여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능률성, 효율성을 지금 설명하는데 소유활동에 있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거래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이게 정확한 해설은 소유와 이용의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거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거니까. 그래서 얘가 반대로 된 거야. 소유의 최유효 이용, 그 거래 활동의 거래 질서 확립이야. 그런데 잘 봐요. 우리 부동산학에 겁나 많이 나오는 함정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에서는 거래 활동에서는 최유효. 이게 혹시 뒤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봐야죠. 근데 봐요, 이게. 아니, 거래 질서라고 나왔어. 거래라고. 그럼 나는 왠지 얘랑 관련이 있다고 하겠어. 거래 활동, 거래 질서. 아니, 왜 이런 감이 있어야만 학개론에서는 고득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봐도 뭔가 앞과 뒤가 매치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개론에서 나오는 아주 유치한 함정이에요. 내용이 이런 것들은 꼭 어떤 걸로 또 이런 문제를 만드냐. 우리가 잘 못 보던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버려놨던 것들을 끄집고 와서 이런 식의 함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센스로 뭔가 풀어줘야죠. 일단 정답은 4번. 자, 01번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럼 경규 사용종 이렇게 떠올라야죠. 자,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것도 기억 좀 해주세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 이게 부동산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예요. 부동산학을 통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정의나 규범적 범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뭔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고정돼 있다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항상 사회 현상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거죠. 1번 옳은 지문, 2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 경제,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한다. 이것도 봐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법이 뭐고 경제가 뭐고 기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측면의 접근인데 접근? 이 접근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연구라고 했죠. 접근 방법은 연구 방법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뭔가 연구를 시도해요. 그리고 종합 응용 과학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3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이게 바로 경규 사용종의 경자죠.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순수과학입니다. 이게 틀렸죠. 순수과학, 사용과학 X. 자, 5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한정하여 볼 때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부동산학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왜? 부동산 활동의 기본 대상은 민간이에요. 민간이.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까? 효율성. 근데 효율성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빈부격차가. 그래서 정부가 이 효율성을 강조해서, 민간인들이 효율성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이 빈부격차를 뭔가 없애는 게 형평성이죠. 즉 부동산 형평성이란 건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니까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이익이 되도록 활용해줘야죠. 이게 바로 형평성이죠. 민간인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종합 문제예요. 기억.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보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법률적 개념이죠. 민법이니까. 그리고 협의의 개념이죠. 자, 토지 그 정착물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된 자, 직업, 물, 법, 금융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 개다, 한두 개다,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합니다. 출제자에 따라서는 연구를 뭐라고 하기도 하다. 접근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맞은 듯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한 활동. 자, 요거. 부동산 활동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부동산 활동이 뭡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활동. 이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이 맞았잖아요. 디귿. 부동산 활동은 정부, 사적, 전문협회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활발한 것은 전문협회입니다. 아유, 항상 민간, 사적 부분이 가장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틀린 거야, 얘가. 그 다음에 리을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나, 여기 맞았잖아요. 그 효율성을 대표하는 용어가 뭐고? 최유효유효이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리고 이런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정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미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분산식 접근 방법.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적인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연구 방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강의 노트에는 없는 거예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에 전통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암기는 분식, 중식, 종합식 이렇게 있네요. 분식, 중식, 종합식. 그래서 이 분은 분산, 중은 중점. 그러니까 분산식이라는 건 뭔가 분산해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고 중점이라는 건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뭐 법이면 법을 중심으로, 경제면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시험에 대부분 연구 방법에 요놈이 항상 정답이에요. 요놈이 종합. 즉 분식, 중식, 그냥 먹는 걸로 치면 점심에 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적으로 먹는 게 몸에 건강하죠. 그것처럼 연구도 분산된 그 다음에 중점, 특정 영역을 중점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가장 바람직한 게 종합적이죠. 이놈이 바로 종합식 연구 방법이에요. 종합식. 이게 뭔가 기술, 경제, 법 다양한 측면으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한다. 이게 종합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요. 연구 방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사결정 연구 방법. 의사결정을 연구하는데 어떤 의사를 결정하더라? 합리적 경제인의 의사. 그 다음에 종합식. 항상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종합식 연구. 그러면 지금 옳은 게 기역, 니은, 리을인가요? 기역, 니은, 리을. 얘도 틀린 거죠? 분산이 아니라 종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06번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1.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을 포함한다. 오케이. 2번. 부동산 현상이란 인간 삶의 터로서의 부동산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뜻한다. 이런 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건 부동산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 현상을 말한다. 뭐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통과.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이것도 강의 노트에는 없는 문구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 정도는 대충 감이 오겠어요. 4번 부동산 현상이 동적인 연구 대상이라면 부동산 활동은 정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놈은 중요해요. 이놈은 기출이 한번 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이죠. 이거 보세요. 또 매치를 하라는 거예요. 활동이 정적이니 동적이니 현상이 동적이니 정적이니 맞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저는 활동이 뭔가 동적이라고 하고 싶어요. 바로 그거예요. 활동이 동적이고 현상이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특이한 함정들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연구 좀 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자, 8번은 이거 8번은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 거죠. 우리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부동산업. 자, 일단 부동산업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하죠. 누군가가 부동산을 탁 만들어요. 누군가가 부동산을 탁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부동산으로부터 임대하거나 뭔가 공급을 할 수도 있죠. 임대와 공급.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부동산으로부터 각종 이제 서비스업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거 이루어지죠.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크게 임대하거나 공급. 공급이 팔아먹는 거죠. 임대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업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 관리업으로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분류되고 있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출제자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더 깊게 물어봤다 이런 말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니 이런 거예요.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가장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항상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의 임대 공급업에서는 항상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 그리고 건물 위의 것들을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다시 나누느냐? 항상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임대업을 보면 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임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 기타 부동산. 문제는 요놈이요. 서비스업은 이렇게 안 나눠진다고요.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 자 요놈이죠.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 평가임을 어떻게 나눕니까? 부동산 중개로 끝나지 않아요?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이렇게 다시 나눠주고. 부동산 관리업은 이렇게 안 나눠주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나눠줘요. 건물, 뭐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만 나누죠. 요놈이 없다는 거예요. 요놈이. 기타 부동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요것까지 맞췄다 그러면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총론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부동산에게. 그래서 제가 바로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자, 지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12문제가 있어요. 12문제가. 지금 우리 강의 노트의 목차로 치면요.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의 이해라는 파트예요.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의 이해는 매년 문제가 출제됩니까? X. 매년 안 나와요. 나와도 한 문제고.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5문제를 딱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이 5문제는 정말 달달해져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출제 중요도, 출제 빈도수에 따라서 제가 문제를 좀 선별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매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런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대부분 오리엔테이션 하면 그냥 쑥 그냥 넘겨버리셔서 제가 별로 크게 중요치 않은 부동산학과 활동의 이해 설명하면서 강의를 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강의를 한번 쭉 문제풀이 들어봤더니 뭐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강의 노트, 필기 노트로 뭔가 좀 확인하고 이렇게 암기도 좀 하고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봐요. 제가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당부 말해요. 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산업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미스터 우기 이렇게 되고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끝나고 딱 돌아서잖아요. 내가 암기를 암기를 하고 뭔가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미스터 우기 풀어주는 문제 그냥 쭉 눈으로 따라오면 그 다음에 또 틀려요. 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풀이는 제가 선별해놓은 문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의 노트에 있는 것들 다시 암기해줘요. 최소한 뭐는? 한국 표준산업의 부동산업이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세세 분류까지는 모르더라도 부동산을 만들었어? 그러면 임대하거나 팔지. 이게 임대업, 그 다음에 개발 공급업,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서비스업이 나오지. 관련 서비스업. 크게 나누는 건 관리업 따로 하나, 중개, 자문, 감정평가 하나. 이 정도는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총 오리엔테이션을 요약 정리해보면 그냥 제가 푸는 건 눈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강의 노트에 있는 키워드라도 암기하고 들어와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첫 교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매년 나오는 것들 손 볼 테니까 꼭 암기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